그죠? 경자년이 옳습니다.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성수님들 달아드셨다가 정묘생에 나는 최씨 제자가 옳습니다. 그죠?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송씨 할머니 달아드시고 갑인생에 나는 김씨 신어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기해생에 나는 김씨 신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최씨 제자 성수장군님과 하해 받으셨다. 오늘도 이쁨 속에 기염 주시고 기염 속에 혁검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청혼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도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선생님 이런 데 다녀보신 적은 있어요? 아 근데 한 번 정도 했는데 썩 그렇게 잘 안 맞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 스스로가 모르겠어요. 이건 선생님한테 내가 잔소리 조금만 할게요. 선생님은 의외로 틀에 박혀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흔히 말해 내가 하루를 시작을 할 때에도 내 일정 계획표를 짜놓고 사는 사람. 좀 극적으로 나는 예를 들게. 액션이 좀 이렇게 팍 와닿을 수 있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무당들이 정보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 받아들이는 것도 나는 아예요라고 말을 하는데 선생님은 어라고 받아들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의 4조 8자를 놓고 보면 내가 활자를 봐야 돼요. 글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웃긴 게 선생님이 나란녹 사주를 먹는 사주가 맞기는 해요. 네. 근데 다만 여기에서 이상하게 선생님이 지금 나이가 몇인지 나는 몰라요. 근데 26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힘든 곡선은 있겠다 그래요. 네.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가 딱 26. 네. 근데 지금 좀 선생님 많이 지치지 않아요? 네. 이상하게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이 지친다 그래요. 네. 근데 선생님의 4주 8자 보면 참 안타깝고 안쓰러운 게 딱 하나. 이상하게 사람의 득이 없어요. 네. 근데 웃긴 게 내 부모도 사람인 거라. 내가 선생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부모님이 선생님 뒷받침 해줘? 이상하게 선생님이 부모자가 내 양쪽에 다 있어야 되는 사주 또한 아니고 이상하게 편부모 가정에서 내가 잘하는 꼴이라 그래.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선생님 외할머니 살아있어요? 그죠? 근데 외할머니 성씨가 김씨니?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이상하게 김씨 할머니다 이러면서 따라대는데 자기가 외할머니래. 네. 나 이 정도면 되게 잘 본 거라. 근데 그 김씨 할머니 하는 말이 그래. 내 새끼 어쩌니? 내 새끼 어쩌니?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지나온 과거를 좀 들춰본다 치면은 모르겠어요. 나는 속 편하게 살려고 노력은 했겠다 그래. 근데 이상하게 내 주위의 환경이 받쳐주지도 못했고 흔히 말해서 아름답게 필 수 있는 꽃이었는데 영양제 한번 못 맞은 꼴이라 그래요. 근데 선생님은 그 와중에도 살겠다고 아둥바둥 살았어. 근데 내가 조금만 주위에서 도움이 있었다 치면 선생님 지금 이렇게까지 고롭지도 않고 또 내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도 되는 그러한 형국이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올해 지나 아니지 올해 8월 10월 이때 선생님이 뭐 준비하는 거 있다는데. 네. 그게 뭐예요? 공무원 시험. 근데 선생님 나는 왜 숫자 7이 보이지? 몇 급 준비해요? 저 9급. 9급? 네. 7급은 아예 도전할 생각이 없어요? 그럼 너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죠? 네. 근데 이상하게 해볼만은 하겠다 생각은 들지? 이제는 제가 이제 영어를 못하는데 다음 해부터는 영어를 다른 곳에 대치가 된다 해서 그죠? 조금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빨리 지치고 싶어가지고 혹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이상하게 선생님이 내년 기회에 가서는 선생님이 7급을 도전을 해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럴 수가 있나? 일단 올해 9급을 따놓고 내년에 또 7급 시험을 봐도 되나? 그게 안 되나? 올해 9급을 시험 쳤는데 이미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점수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네,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했던 게 내년에 하면 될지 근데 나는 내년에 선생님이 7급으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대체라는 게 생기니까. 왜냐? 선생님이 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 울지 마 이제. 선생님이 대체가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승산은 있겠다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이 차라리 7급으로 해보면은 어떨까 싶네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선생님네 할머니가 도와준다 그래. 그 김씨 할머니가. 선생님 참 요즘 시대에 진짜 힘들게 살았다. 그래도 20대 한 20세 정도 되고 나서는 그래도 나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근데 아니 교복 입었을 때. 교복 입었을 때 무지 힘들었다 그래. 참 웃긴 게 원래는 밝은 사람이야 선생님이.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되게 내성적이 됐다 그래. 근데 또 웃긴 게 부모도 사람이고 친구도 사람이야. 참 웃긴다. 친구들이 도와줄 법도 한데 뭔가 모르게 선생님이 되게 나를 감추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끝. 27, 8, 지금 올해 26까지 힘든 고비수라 그랬잖아요. 네. 27, 8 들어가면서는 선생님 충분히 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무당이 믿음이 가면 7급 도전해봐. 네. 7급 도전해서 잘 되잖아? 그럼 첫 월급 받으면 초콜릿 싸와. 우리 얘기 거. 저기 보면 저 왜 끝나는 거예요? 저런 거 좋아해 우리 애. 땅콩 든 거 싫어해. 네. 밀크루. 네. 사와 선생님. 네. 근데 선생님 충분히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고. 그리고 선생님 사주에 관록이 있어요. 나란도 먹을 사주 있어. 근데 다만 이거 하나만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너무 믿지 마. 네. 선생님도 원체 외롭게 자랐다 그래. 원래 사주는 그렇게 자랄 사주가 아니야. 근데 원체 외롭게 자랐고 나도 흔히 말해 기댈 줄 아는 사람인데 기댈 데가 없다 보니 내 스스로가 자꾸만 버티다 보니 다리에 힘이 빠지는 시기 또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다 고마워.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홀라당 내 속 다 뒤집고 배 뒤집어. 그렇다 보니 자꾸만 믿는 도깨 발등 찍히는 꼴이고 그렇다 보니 자꾸만 이게 나 혼자의 소가리로 끝난단 말이야. 사람을 믿지 마, 아예 믿지 마, 이게 아니라. 네. 선생님이 봤을 때 너무 급하게 달려가지 말란 말이에요. 네. 괜히 호구 소리 들어. 괜히 병신 소리 듣고. 호구 소리 많지. 미련한 인간아. 네. 왜 그러고 살아? 근데 나도 그러고 살아. 어쩔 수 없어. 근데 어쨌든 오늘 가장 큰 화두는 이상하게도 올해 8월, 10월 달에도 선생님한테 관우는 있겠다 치지만 내년에 차라리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선생님이 도전을 하면 오히려 나는 그게 더 나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선생님이 올해 들어오시면서 내 눈에 비춰지는 형태들 때문에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근데 원래 주인공은 늦은 법이야. 쉬고 하니까 뭐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당연하지. 선생님 숨 찬데 진짜 좀 쉬어야지. 100m 완주한 거랑 똑같아. 네. 그러고 나서 선수들한테 또 뛰라 그래? 그건 학대야. 선생님 스스로 학대하지 마. 근데 선생님 알바 안 해요? 알바나 오프카에서 그 청년들한테 주는 거 그거 받으면서 공부했거든요. 이번 달에 이제 메이크신데 그래서 또 다른 일을 제가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다음 달에 결과가 나와서 그거 되면 그거 하면서 이제 일하면서 공부하려고. 그죠. 그 이상해. 나는 알바격으로 뭔가 들어온다 그래. 아 맞아요. 네. 잘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그거 하면은 선생님 가장 크게 그거 하나만 좀 해. 선생님도 의외로 꾸미는 거 좋아하거든. 핀즈 하나 사라 그래 우리 애기가. 선생님 그런 거 의외로 좋아하나 봐. 이쁜 거. 근데 그런 거 하나만 사서 그렇게 뭐 이쁜 거라고 해서 막 미친년처럼 화려한 거 말고 네. 좀 모던하고 클래식하지만 왜 흔히 말해 귀티 난다 그래야 되나? 네. 좀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선생님 차지는 마. 차지 말고 그걸 포장지 그대로 책상에 올려놓고 네. 그거 보면서 공부해요. 오, 남의 집 와서 울지 마. 나 오늘 생일이야. 나 기쁜 날이야. 울지 마. 나도 울 것 같으니까. 근데 선생님 그늘이 없으면 어때? 내가 스스로 양산 사서 쓰면 그만이야 요즘은. 근데 남들보다 힘들긴 하지.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편하잖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내가 만들어야지 우리는. 근데 충분히 선생님 만들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요.
궁금했던 거. 저 그 부모님 얘기. 근데 이상하게 근데 하기가 싫어요. 안 돼요? 왜냐 선생님한테는 가슴에 모실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내 부모지라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은 그래. 우리 할머니가 봤을 때 화가 나. 일단은 선생님, 선생님만 생각해요. 조금만 이기주의가 됐으면 좋겠어. 저 그러면 그 제가 지금 남자친구 있는데 잘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지금 남자는 선생님 믿어도 돼. 네, 저는 믿음이 하거든요. 딱 그거 같아. 왜 선생님 우리 나이 차이가 있어서 잘 모르려나? 선생님 나이 때 뭘로 비유를 해줘야 되지? 도깨비 드라마 봤어요? 도깨비 드라마요? 응. 제목이 뭐예요? 도깨비.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요즘에 뭔가 비유하면 내가 드라마를 요즘 걸 잘 안 봐가지고. 아 드라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저는 많아요? 봤어요. 드라마 도깨비 봤죠? 네. 거기 공유 나오죠? 네. 싫다 그래도 쫓아다니잖아. 네. 다 그 영국이야. 남자가. 아 제가요? 남자가. 아 그래요? 응. 선생님도 의외로 네. 연애하고 내 사람이다 싶으면 내 승질 부릴 때 있거든. 네, 근데 조금 참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고 안 와주잖아. 네.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웃긴데 왜 남자친구가 선생님을 키운다라는 생각이 들지 나는?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도움 주는 손길이 있을 때 그 손길을 무시하는 것 또한 나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받아. 네. 밥 사준다 그러면 맛있게 먹어. 네.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사줄게. 네. 딱 그거 하나. 그리고 이건 남자친구 얘기인데 언제 남자친구는 조금 빨리 같이 살면 좋겠다 하는데요. 저는 아직 모아둔 돈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언제쯤 같이 결혼 그거는 궁합으로 분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남자친구랑 예약하고 와요. 나는 선입금이야. 이러면서 아니 궁합은 이 집안의 얘기 맞죠? 궁합은 양쪽 조상을 다 보는 거라. 아 맞아요. 네. 아 근데 잘 안 믿어서. 근데 언제 한번 데리고 와봐요. 근데 웃긴 게 처음 그때 뭐 전 봤을 때랑 너무 다르죠? 아 그때는 그 외삼촌 집 옆집이 공장집이었는데 거기 그냥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친하니까 네 가봐요 하고 가가지고 그냥 봤는데 남는 게 없더라. 저한테 그때 남자친구가 없었는데 썰이었거든요. 근데 막 저한테 남자 보인다고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몇 년 동안 없었어요. 근데 안 맞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난 좀 의외로 보지? 처음에 부담같이 안 보였는데? 네. 용군TV 소문 좀 많이 내줘요. 우린 진짜 아니. 리얼이야. 너 왜 이 말을 하냐? 선생님 오히려 의심도 많아. 저요? 근데 선생님 조금만 더 힘내요. 마지막이야. 내년은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올해까지가 좀 고비니까 내년에 충분히 풀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호언장담하잖아. 내 말 듣고 그렇게 해서 초대금 받아먹으라고. 나 그렇게 호언장담 잘 안 해. 또 결정하기가 쉽지 않네. 내가 공부 양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선택은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볼만 하니까 하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9급을 해도 될 만하고 7급을 해도 될 만한 건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7급으로 시작하는 게 낫죠. 이왕이면은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이게 사람마다 입맛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 만 원짜리 정식 먹을래? 3만 원짜리 정식 먹을래? 뭐 먹을래? 그렇죠, 뭔가 값어치는 있겠지? 네. 그거야. 아무튼 이제 끝! 혹시라도 나중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 주세요. 네.